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제 책 제목은 멋진 신세계이고요. 저자는 오더 석슬리입니다. 네, 오늘 몇 쪽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읽을 페이지는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로 시작하십시오. 저명 인사들이 저명 인사들이 그녀에게 보내는 존경 역시 그녀에게 보내는 존경 역시 이것에 뒤지지 않는 것이어서 이것에 뒤지지 않는 것이어서 그녀를 우쭐하게 하는 것이었다 우쭐하게 하는 것이었다 세계총통의 제2비서관은 제2비서관은 그녀를 만찬과 조찬에 초대했다 어느 주말은 포드 최고 재판소장과 함께 지냈고 어떤 주말은 캔터베리 공동체 성가당 대주교와 함께 보냈다. 내외 분비물 회사 총재로부터는 계속 전화가 걸려왔고 유럽은행 부총재와는 드빌에 갔다 온 적이 있었다. 물론 신나는 일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녀는 페니에게 고백했었다. 거짓된 책략을 써서 무엇인가를 거저 얻고 있는 기분이 들어. 그들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첫 번째 사실은 야만인과의 육체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고개를 내저었다. 모두들 내 말을 믿지 않더군. 하지만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좋겠어. 그녀는 슬프다는 듯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 남자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되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은 너를 좋아하고 있는 걸. 그렇지. 페니가 물었다. 그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은 나를 피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다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네, 먼저 시간적 배경은 지금 이제 존, 야만인 존이 이 문명세계에 와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중의 시간이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인 레니나에게는 그도 어떤 저명인사들의, 사회 저명인사들의 관심을 온몸에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으로는 여기는 그 페니와 레니나가 일하는 그 인공 부하 런던의 회색 건물 거기에 있는 탈의실입니다. 인공부하니까 그 아기들을 만드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아기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일종의 공장, 아기 공장이라고 보시면 탈의실 처음에도 나온 것 같은데 또 계속 나오네요. 나옵니다. 예. 페니와 레니나가 주로 대화를 나누는 곳은 대부분 탈의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장면의 주요 등장인물은 레니나가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레니나가 만났던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 명이 나오는데 정말 얘 이름 직책을 들어도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어떤
문화 등 여러 가지 사회 고위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직책들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캔터베리 성가대 대주교장 뭐 이런 식의 이름. 아까 뭐 유럽은행 총재. 유럽은행 총재 뭐 세계 총통의 제2 비서관 등 뭐 쟁쟁한 직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레니나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그녀가 야만인과의 육체 관계를 했다고 생각해서 그 육체 관계가 어떤지 그것이 제일 궁금해 했습니다.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하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레니나는 불안하다입니다. 레니나는 불안하다. 네.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로 레니나는 존의 존을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존은 레니나를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군다나 그런 어떤 약간 막혔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레니나는 지금 존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니나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것처럼 이 남자를 취해서 이 남자와의 관계를 즐기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하지만 존은 여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어떤 유혹이나 접근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니나는 당황스럽다 라는 문장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예상해보자면 이제 이 레니나가 마지막 수단을 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존과의 이제 어떻게든 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마 조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비키도 계실까 정리하면 레니나는 버나드와 함께 보호구역에 갔었잖아요. 예. 거기서 그 존이라고 하는 젊은 그 야만인 남자, 지금의 우리 같은 인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어머니 린다를 데리고 왔었고, 네. 그리고 버나드는 그런 야만인에 있는 존과 이 문명사회 출신의 린다를 데려옴으로써 이 엘트 사회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들은 엘리트 여자들은 그 야만인 남자, 때묻지 않은 그 남자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야만 세계를 보통 경멸을 할 것 같은데 그 존이 그렇게 매력적인 남자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겼다라는 점이 가장 처음에 이제 눈길을 사로잡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남성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뭐 그 어떤 자연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신체도 되게 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색다름과 또 그 자체로서의 어떤 다른 어떤 육체, 거침, 야성미 그런 거를 이제 있어서 그 굉장히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굉장한 어필을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 지금 그 야만인 구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들의 그렇죠. 볼 때 그렇죠. 자연생식에 의해서 아이를 낳고 술에 취해 있고 자기들은 소마라는 마약에 취해 있으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저 위에 계신 분들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국 어디가 끝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즐김에 있어서 예, 마약은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곳이 끝장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항변하기는 알코올 중독은 치유가 안 되지만 그것은 치유가 된다라고 항변한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릅니다만 네네. 하여튼 자 그러면 지금 레니나는 왜 그렇게 존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최후의 방법, 유혹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게 그녀에게 어떤 엄청난 레퓨테이션을 주는 겁니까? 사실 레퓨테이션도 중요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인을 자체를 취하고 싶어하는 어떤 정복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레퓨테이션을 얘기는 했지만 아까 처음에도 레니나가 얘기했듯이 이게 뭔가 거짓된 걸로 내가 쟁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회적 관심이 그 사회적 관심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존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성취 그 남자를 취하고 싶다 이게 사랑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거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 존이라는 개인에게 되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여자분들 전체의 어떤 그 흐름입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레리나 개인의 어떤 그런 취향이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남자들이 약간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이거 뭐 어떤 매력적인 연애를 보고 취하고 싶다.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솔직히 있었잖아요. 기저에. 네. 근데 지금 이 멋진 신세계에서는 남녀 관계없이 서로 동등하게 취하고 원하는 이성을 갖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분위기가? 이게 약간 작품 전체에 흐르는 느낌은 제대로 묘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여자가 직접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취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 안에서도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레니나와 이 페니의 관계를 보면 조금 유추가 가능한데요. 페니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페니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쟁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레니나를 보면서 운이 좋은 여자애다, 부럽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또 지금 버나드도 사실은 그쪽에 있는 알파 계급이잖아요. 네네. 근데 버나드도 성격이나 몸 자체가 조금은 부족해서 인기가 없는 남자잖아요. 그건 또 거기도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남자도 있고 이런 여자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게 그 비중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여기서 사실 여자의 그런 어떤 묘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여자 총 3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작품 속에서 그래도 레니나도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 뭘 기다리는 거야? 존을요. 존이 다가와 주길. 여기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내가 다가가서 이 사람이 나를 취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런 네. 그 사회에 저명한 남자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서로 원하고 조건과 어떤 즐김의 관계가 되게 있잖아요. 네. 나 저 사람과 취했다 어떤 훈장 같은 리스트. 네. 하지만 존 같은 경우는 그냥 근본적인 그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동물 대 동물로서 그렇죠. 끌림과 어떤 함께 서로 이렇게 합의라는 그 자체의 원초적인 느낌을 갖고 계속 끌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도 사랑해 보면 저 여자가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그냥 저 여자와 사랑하고 싶어 저 취하고 싶어 있잖아. 저 사람이 야만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렇지 존이라서 취하고 싶다. 근본적인 남녀로서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구나. 왜냐면 그 첫 장면에 존과 레니나가 만났을 때 첫 장면에서 레니나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었거든요. 야만인 보호구역에 들어와서 린다는 몰골이 엉망이지 옆에 쥐가 돌아다니고 문명세계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처음 느껴보는 그런 어떤 불쾌감인데 존을 보자마자 아, 저 사람 진짜 멋있게 생겼다 딱 보잖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야만인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상황에서 알겠어요. 네. 네. 우리 피케도 이제 전체 맥락이 조금 이해됐을 텐데 사실 존도 레니나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그 묘사가 심리 묘사가 되는 게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우리 레니나가 잠들고 있을 때 이 사람한테 키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갈등. 근데 이제 이 존 그러니까 레니나가 생각하는 사랑과 존이 생각하는 사랑이 조금 달라서 그런 어떤 접근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레니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좀 경멸까지 하거든요. 당식에 대해서 저 사람을 사랑은 하는데 저 사람이 막 자기랑 이제 관계를 맺고 싶어 다가오는 이 모습을 피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혹은 쑥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어서 그 계속 이제 계속 충돌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니나와 존 사이에서. 존도 결국은 이제 기본에 우리 지금의 우리 남자들이 부정할 수 없는 자기가 독점하고 싶고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상 끌림이 있는 여성이지만 막상 팍팍팍 다가오면 순간 도망가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남자들의 그 DNA가 있거든요. 막상 원하지만 쑥쑥 다가오면 마치도 도망가는 이제 그런 거가 존이 있으니까 오히려 되게 오리지널리티가 있네요. 오리지널리티. 되게 원초적인 관계로 보이죠. 알겠습니다. 영어 들어가겠습니다. Introduce your book title for us, Larry. Yes, my book title is Brave New World, written by Aldous Huxley. Today's your page. For my us. Page is 144. 144. Yes, start for us. Go.
hardly. And 5 seconds. Begin again. Start again. Hardly. Hardly. Less flattering. Less flattering. Had been the attentions. Had been the attentions. Paid her. Paid her. By conspicuous individuals. By conspicuous individuals. The resident. The resident. World controllers. World controllers. Second secretary. Second secretary. Had asked her. Had asked her. To dinner and breakfast. To dinner and breakfast. She had. She had. Spent. Spent. One weekend. One weekend. With the Ford Chief Justice. With the Ford Chief Justice. And another. And another. With the. With the. Arc Community Songster. Arc Community Songster. Of Canterbury. Of Canterbury. The President. The President. Of the Industrial. Of the Industrial. And External Secretions Corporation. External Secretions Corporation. Was perpetually on the phone. Was perpetually on the phone. And she had been to. And she had been to. The bill. The bill. With the deputy governor. The deputy governor. Of the Bank of Europe. Of the Bank of Europe. It's wonderful. It's wonderful. Of course. Of course. And yet. And yet. In a way. In a way. She had confessed. She had confessed. To Fanny. To Fanny. I feel. I fear. As though. As though. I were getting something. I were getting something. On first pretenses. On first pretenses. Because. Because. Of course. Of course. The first thing. The first thing. They all. They all. Want to know. Want to know. Is what. Is what. It's like to. It's like to. Make love to a savage. Make love to savage. And. And. I have to say. I have to say. I don't know. I don't know. She shook her head. She shook her head. Most of the men. Most of the men. Don't believe me. Don't believe me. Of course. Of course. But. But. It's true. It's true. I wish. I wish. It weren't. It weren't. She added sadly. She added sadly. And sighed. And sighed. He's terribly good looking. He's terribly good looking. Don't you think so? Don't you think so? But. But. Doesn't he like you? Doesn't he like you? Asked Fanny. Asked Fanny. Yes, you know. Yes, the time background is when the time that the Leniner was has some attentions from most part of the society. Many people, they like to have a time with the Leniner. And second, the place background is the place that the Leniner and Fanny has a conversation about something. It is in London. There is a workplace. It is a changing room. Changing. And the third, the main characters are the people they had met with Leniner. They are a top class of a society. They are the top class of a society, such as some secretary, mm-hmm. the world controllers, mm-hmm. and some the CEO of a corporation, mm-hmm. and some yes. So religious leader. Religious leader, yes. In Canterbury. Yes, yeah. In Canterbury. And they'd like to know how was it the relation with the savage. Savage. Yes, mm-hmm. with the savage. The key sentence.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all are concentrating to Leniner.
or are concentrating on Lenina. On Lenina. Good. Yes. The reason why I choose this sentence is that, first, Lenina is one of the people who has relationship with John. Mm-hmm. Second, John is now famous, one of the famous person in the society. Third, so many people, many top classes people wants to have a talk with Lenina to know about Savage. So I choose the sentence, or are concentrating on Lenina. Mm-hmm. And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Regardless of this concentration of society, Lenina is only focusing on how to get relationship, how to get a relation with John. And John is becoming a celebrity. Yes. Although he is a savage. Yes. From reservation area. But he's terribly looking good. Yes, good. And the ladies commented that. So the other upper class the people in this society, the men like us, don't they jealousy? I think so. I think they are. Yeah. But they can't express, I think. They can express it. Just because, yes. Mm. Because when they, if they express this jealousy, they will be neglected by the women. So they will not express the jealousy. Some kind of tension is appearing among them. So very good looking, so new kind of men. All concentrations are focused on the one guy. Mm-hmm. So the many peoples are not that good humor in this situation, I think. And the most popular lady Lenina is also is fond of him. So the other the elite men, they are focusing on whether she goes or not. Actually, what brought him, what led John to come here? I think it's the first thing, the first reason is curiosity. Curiosity. Because Linda, his mother came from this civilized world, and in younger ages of John, Linda always told him about this world. So he has naturally the curiosity of this world. So when the Bernard offered to come with him, so he accepted to go there. The impression now, he think the world is not that splendid that he had heard. When he heard about this world from Linda mentioned it's like a paradise. It's a paradise and a dream world. But actually he looked some very similar guys, similar twins, are doing something very similar things, and there are no literature, and there are just only soma, there is only joy, it's like a drug. So he think it is not that splendid that he had imagined. He's kind of disappointed. Yes, disappointed. You mentioned about literacy. Yes. What does that mean? And before page, the John is asking, is there any literature book to teach the kids? But the teacher mentioned that there is no literature. There are the books only for the skills or some techniques, not for the literature. So he was very disappointed because he is very fond of the literature. It's like Shakespeare. He always read, and he kept it in mind, but in this world, they don't lead literature. Even the upper the class, and don't they study or don't they read any kind of book? No. So how could they get information or data knowledge? Is it just planting? The information or knowledge is about only for the technique.
how to work. The manual. Manual. Mm-hmm. Yes, the in- description. The instructions. Mm-hmm. Yes. They are at the shop at it. Yes. Don't they think? Don't they decide? Or just they listen and move. Yes. Even the alpha class. Yes. But super the leader groups. Controllers. They read the books. Yes. They read just controllers yeah, read the book. You mentioned the Babuji reader. Yes. Which means they read some Bibles of something. They read some books. Just upper class. Yes. Top. Just 0.001% of people. They yes. just read and share the. The this kind of books. Yes, they like the secret room. They think of this mm-hmm. is happy. Yeah.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북토킹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오늘 북토킹 좋았던 점은 차분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한국 스토리텔링 할 때 한번 오랜만에 버벅였는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재도전을 해서 잘 했다는 점이 스스로에게 뿌듯합니다. 예, 한번 실수할 때 무너지기 쉽거든요. 특히 저는 네. 회사에서도 뭐 큰 발표할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시 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레젠트한테 사모님부터 계신데 실수할 수 있는데 먹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할 때 딱 좋죠. 예, 잘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비키와 저는 우리 레리의 북토킹을 통해서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 무엇이 있었습니까? 레리의 북토킹을 통해서 얻어가는 아, 세비지 어떤 뜻이죠? 야만적인 야만인. 네, 예. 야만인. 요 단어를 왜 추천하십니까? 왜 기억하십니까? BTS 때문에 기억한 세비지. Somebody to somebody. 아, 아쉬우십니까? 네. 그쵸, 우리 차 안에 해도 BTS를 기억하네. 아, 정말요? 네. 아, 정말요?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은데. 아, 통하는 게 우선은 연기들이거든요. 통하는 게 맞죠. 예, 42라고 하는데 저기 그럼 비슷한 사연인가? 무섭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레리의 북토킹을 통해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저는 오랜만에 보이면서 캔터버리 예, 그 지명이죠. 예, 캔터버리에서 그 영국의 그 종교 수장은 이제 왕인데 그런 이제 명동 그 교구처럼 캔터버리 교구가 최고죠. 네, 거기 교구가 초서의 캔터베리. 네, 네 맞죠. 네, 그래서 캔터베리가 런던과 밑에 동 남쪽 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오늘 레디의 북토킹은 무엇이다? 한 단어만 평해 주세요. 우리 비키가 한 단어. 네, 레디의 북토킹은 야성이다. 레디의 북토킹은 야성이다. 어떤 의미일까? 예. 너무 오랜만에 두 남성들과. 이야기를 아, 한게 되게 오래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래서 그 세비지 저한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마스큘한 어떤 그런 게 느껴졌어요. 토킹이 좀 다르죠? 네, 좀 네. 되게 또 왔다갔다하죠? 소울이요. 더 힘도 있고 네. 힘이 느껴져요. 할 얘기 다 하고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직설적이고 아니 지금 다운그레이드 시킨 건데 수위 조절한 거죠. 네. 자, 오늘 우리 레리의 북토킹 스스로 저희 북토킹은 무엇이다? 저의 오늘 북토킹은 솔직함이었다. 솔직함이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레니나가 되게 솔직하다고 저는 순간 느꼈거든요. 그 아까 사회적인 그 뭔가 시선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이거를 관계를 해보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고 민망하고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지금 이 감정이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레니나가.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어서 솔직함이었다. 네. 예. 오늘 레디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제가 추천하는 오늘 최고의 영어 단어는 좀 약간 싸하지만 good looking. Good looking. 예. 루킹입니까? 굿입니까? 그 원래 이거 같이 가지 않나요? 그렇다. 하이픈으로?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한 단어, 한 단어로 취급해 주세요. 예. 어떤 의미죠? 알면서 여쭤봅니다. 용모가 좋은. 예. 용어가 좋은 거죠. 예. 남자한테 쓰이고 여자한테도 쓰이는 good looking. 왜 이 단어를 추천하십니까? 뭐 아까 그 존이 왜 인기가 많았냐고 얘기를
여쭤보셨을 때 어. 여러 가지 뭐 큐리오시티로 얘기는 했지만 어, 결국은 외모였다. 이런 외모. 2050년에 2500년에도 외모가 좋으면 야만인 린다는 사실은 인기가 없거든요. 왜냐면 용모가 막 지금 다 늙었고 막 술에 절어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의 뭐 죽느냐 마느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버려지는데 지금 존은 마치 셀러브리티가 된 것 마냥. 근데 만약에 존이 굿루킹이 아니었다면 소설이 진행이 안 됐었겠죠. 근데 이제 진짜 외모가 주는 그 큐리오시티도 어떻게 보면 저는 외모에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국적인 외모, 용모가 이국적이니까 그냥 야만인이라고 해서 못생겼으면 그냥 야만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굿루킹 생각보다 네, 그게 되게 관통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지만 변하진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거. 네, 그 굿루킹에서 느껴지는 네, 그 신뢰감과 사람이 호감을 얻잖아요. 굿루킹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미남같이 잘생겼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굿이잖아요. 호감. 사람한테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호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재능이고. 자부하십니까? 부러워하십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아 저는 약간 두 얼굴에 사나이쯤 돼서요. 지금 안 그래도 요즘에 계속 회사에서 안경을 제가 원래 안경을 끼는데 안경을 끼면 굉장히 얼굴이 달라 보인다고 지금 그 얘기를 1년째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라식 수술을 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때는 굿 루킹이 아니고 어쩔 때는 굿 루킹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좀 좋은 작품이고 아까 그 좋은은 책을 읽었다. 셰익스피어라든지. 근데 결국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만을 갖고 활용한 사람이 이제 엘리트잖아요. 네. 하지만 그 초엘리트 우리가 보는 그 가드 같은 분들은 그 영화도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결국 어떤 영화들은 기버인가? 아, 기버라는 네. 영화도 결국 그 최고 엘리트 몇 명들은 이런 책을 그 방에 가둬놓고 자기들만 읽고 후기자한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